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긴장했어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여기 앉으시면 되나? 여기 앉으세요. 떠나고 나면 알겠네. 완전 세다, 오늘 세다. 우리 세다. 12시간 반 동안 그 검사님하고 싸웠어요. 왜 그러냐면 검사가 내 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. 믿을 수 없기 때문에. 아, 이제 나는 죽는 수밖에 없구나.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. 아, 먹고 살 게 없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누가 써주겠어요?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. 저도 마찬가지고.